얘기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죠. 아이들 생일 선물이나 새로 나온 아이들에게 선물해줄 때 많이 쓰여집니다. 먼저 이 풍선을 끝까지 물으세요. 근데 이대로 묶으시면 큰일 납니다. 이대로 묶지 말고 바람 뽑으세요. 거의 한 바람을 40% 이상을 뽑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묶습니다. 굉장히 말랑말랑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뒤를 이렇게 눌러서 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처음과 나중을 묶어주세요. 동그라미가 됐죠? 그럼 맨 위를 잡고 돌려주시면 이와 같이 입술처럼 됩니다. 양쪽에 매듭이 있죠? 이것을 나란히 해서 3분의 1 돌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것을 3단 요지부터 시쳐보세요. 여러분 보실 땐 S자가 되죠? 그래서 양쪽 매듭 쪽으로 손을 대고 엄지손가락이 위로 들어갑니다. 가운데 손가락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눌러서 이걸 한쪽 손으로 다 잡아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왼쪽 손이 이 우유를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. 염치 없이. 같이 돌려, 한 번만 돌려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짜리 예쁜 모양의 모양이 되죠. 그 다음에 그 이파랑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파랑이는 불어서 뒤에서 한 10cm 정도를 넘겨주세요. 한 10cm를 남긴 다음에 손잡이를 만드시고 이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크면 안됩니다. 잎을 작게 해서 하나 또 이렇게 꺾어서 둘 또 꺾어서 셋 한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위에 방울 하나를 끝까지 올려주세요. 아 이쁘죠? 요 끝을 방울을 요 옆으로 쭉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요 위에다가 살짝 밀착을 시켜야 돼요. 그렇게 하늘하늘 흔들리는 예쁜 꽃이 되는 것이죠.